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김치 파스타. 우선 김치 볶음밥 할 때 김치 볶다가 이렇게 밥 볶고, 아니면 국수 할 때도 소면 볶고 하잖아요. 그렇게 비슷한 식으로 파스타 면을 볶은 거예요. 면수 좀 넣고 청양고추랑 송주불냉면 매운장 소스 좀 넣어서 매콤하게, 그리고 위에 파슬리 가루랑 파마사 치즈 가루 좀 넉넉히 뿌렸어요. 그리고 이거 길다란 비엔나 소시지 맛있더라고요. 이게 돼지고기가 굉장히 함량이 높아요. 그리고 이거는 통단무지고요. 이거는 깔라맛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뜨겁겠다. 어쩔 수 없나. 맛있다. 예전에 만들었던 것보다 진짜 맛있다. 별미네. 김치볶음밥이랑은 많이 달라요. 김치가 맛있게 확 익지 않아서 약간 걱정했거든요. 근데 맛있네요. 요리를 할 땐 김치는 잘 익은 상태에서 김치가 좀 오버로 익었다고 상한 게 아니고 더 맛있는 상태고 유산균이 더 많이 나온 상태니까
그런 약간 푹 익은 김치로 한 게 훨씬 맛있어요. 절대 쉬는 게 아니고 잘 익은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김치, 이거 생김치로만 요리를 하고 뭐 익거나 약간 푹 익으면 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들어봤는데 절대 안 돼요.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서 피키 포인트는 푹 익은 김치로 충분히 볶아서 하면 맛있어요. 김치의 감칠맛.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두꺼운 페투치니 면으로 하니까 식감이 굉장히 재밌네요. 쫄깃함이 좀 덜한 칼국수 느낌? 넓이는 칼국수랑 비슷한데 두께가 좀 얇아요. 진짜 맛있다.
좀 같이 비벼서 먹게요. 한 입 먹었는데 짜요. 이것만 먹으려니까. 밥이랑 먹을 땐 돼지고기 같이 먹고 맛있겠다. 맛있어. 파스타면이랑 밥이랑 느낌이 약간 다르게 다가와요. 둘 다 맛있어. 진짜 잘 먹었어요. 김치 파스타. 정말 모든 재료의 조합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위에 파마산 치즈가루랑 이렇게 파슬리가루 뿌렸잖아요. 파마산 치즈가루가 김치랑 만나니까 진짜 맛있네요. 그리고 밥이랑 이렇게 비빈 것도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한국식 약간 퓨전.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가볼게요. 안녕. 어제 사랑해요.